눈 감고 선생님 뭐라고 빌 거야. 그럼 네 몸에 닭살이 돋든 소름이 돋든 이렇게 흔들리다면 실컷 놀아. 누군지 몰라도 돼. 귀신이면 선생님 물릴 거고 할머니가 도와주러 오신 거면 도와주게끔 문을 열어줄 거야. 네. 자, 부친열에 풀고 갑시다. 예, 풀고 가자. 땅문도 풀고 가고, 땅문도 풀고 가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닌데 부친열에 맞지? 맞습니다. 제일 먼저 딸에게한테 많이 왕래했다. 내가 죽고 나니 이 상문고에 덜벗겨진 상태에서 내가 우리 딸한테 미안했어. 불쌍했어. 아버지 맞으면 흔드세요. 그렇죠. 오늘은 풀고 풀어드릴 테니까 딸애기 몸에서 이제 실컷 놀고 나가요. 극락 가고 시안 갑시다. 알았지? 이제는 미련 버리고 가셔야 된다. 그래 딸도 걱정하지 말고 아들 걱정도 하지 말고 마누라 걱정도 하지 말고 이제는 저 이성문 닫고 저 성문을 활짝 열어서 극락 가고 시안 가요. 몸에서 나오세요. 예. 후. 아이고, 손부야. 이거 들고, 할머니. 손부야, 이 시집 할머니다. 예. 온 줄 알겠냐. 내가 빌던 칠성 다 얻고 나니까 우리 집에 망조가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머니 맞지? 그래서 손부야 니는 그래도 빌어서 저 자손들 지키라고. 내가 다 못해도 그때는 할아버지들이 워낙 이런 거 안 믿고 모셔놓으면 던지고 모셔놓으면 던지고 해가지고 나도 나중에는 다 포기했다. 그러고 나니 우리 집이 쫄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형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격이다. 그거 바로 좀 잡아달라고. 내가 니한테 많이 왕래해서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꿈에 선몽도 주고 많이 했다. 시할머니야. 할머니 알겠다. 그래 어성이야. 시댁에 들은 건 없어도 그래도 뿔이 있는 집안에 몰라서 그랬던 거 이제부터는 알고 가서 저 자손들은 네가 잘 지켜다오 부탁하러 왔다. 할머니 맞지? 그래서 할머니도 오늘은 다 닦아서 좋은 데 갑시다. 손이한테 이렇게 자꾸 손부한테 왕래하면 손부 힘들어. 신받아라. 내 원정을 풀어보자. 이 조상들이 자꾸 앞으로 서서 이 무너진 거 이렇게 보자 하니까 할머니 신도 안 되는 또 뭘 자꾸 신받으래.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조상으로 빌었던 줄이 있으니 알고 가라고 일러주고 우리도 다 좋은데 못 가고 다 배고프고 제사도 지내다 안 지내다 이제는 뭐 그것도 다 없으니 배가 고파 오고 옷이 없어 오고 칠성에 한이 되고 명 이어주라고 일러주자고 왔다. 오늘은 많이 드시고 쉬고 식상하시고 신술석잔에 다 목 축이고 오늘은 좋은데 갑시다. 네. 오늘날에 이 가정 오시면다 이렇게 산신내 길문 열고 칠성의 길문 열어 이 가정명단 명성수로 나려쓰고 복성수로 나려서서 우리 윤씨 기주 이제는 명을 빌고 복을 빌고 살아라. 근데 그걸 알아라고 조상이 이만큼 왕래를 하는 동안 조상의 가물이 들고 그 조상이 못다산 명만 너희들 집에 주고
못 닿은 복이 있으면 내려주고 그 원정은 오늘날에 다 풀고 가고 산신고에 매였으면 산신고를 부르시고 용신고에 매였는 조상님들 용신고를 부르시고 산안고에 매인 조상들 산안고를 풀고 가고 우리 칠성에 매인 조상들은 칠성고를 부르시고 영산이다 약을 먹고 갔다 물에 빠져 갔다 영산고에 매인 조상들은 영산고를 오늘 낱낱이 풀어서 극락가고 시험 가실 때 뒤돌아보지 말고 가시고 우리 윤씨제를 신장님 원력으로 이 가정 민당에 일체야 살해살 좀 맡겨놓고 악기자기 썩 받으갑시다. 이 가슴에 이렇게 조상들이 진을 치고 그래서 벌써 니한테는 꽃대신이라고 장군이라고 차고 들었다 호주가 그래서 이 가슴에 탁 못을 박아놓고 그래서 뭘 먹어도 체한 것 같고 그게 3, 4년 동안 더 심하게 작년에 부쩍 심하게 완전히 여기 다 앉아둔 격이다 집을 지었다 오늘 이걸 조금 깨서 기운이 흐르도록 닦아갈 테니 조금만 참아 가자 우리가 선왕의 메이고 네가 할머니가 네 이름 걸어놓고 많이도 빌고 선왕의 풀러간다 하지 들어봤나 모르겠어 그래서 어디에 선왕에 내 조상들 풀어준다 가고 들어가서 그래도 네가 신줄이 있다 보니까 풀어준다고 하던 끝에 오색고에 오색천에 걸리고 동서남북 고야 다 굳어서 네 머리를 그렇게 감고 있고 나도 이미 신이 돼서 신 얘기를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인데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장군도 해보고 대신도 해보고 어떤 데는 동자처럼 애기짓도 해보고 진짜는 다 잠을 자고 눈을 감고 등 돌리면 우리가 다 설쳐가지고 그리고 시댁에 부친자 애도 청춘에 애기 때 간 조사 너 엄마 때도 젊은 사람 분도 있지만 애기 때 이래 다 조사 그리고 너 대하령 같이 우리가 와가지고 동자다 사녀다 한 대 묶어가지고 우리 집에 제일 애기는 윤송이 응? 묵고 싶어 누워서 물좀 줘. 나는 모르겠다. 아이고, 나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진짜, 오늘 이 글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만 했다. 네. 아니냐? 네. 신청해놓고 된다니까. 다리 철렁했다. 네. 아따, 우리 형 이제 오늘 이러면 다 쫓겨나는데. 기준은 모르지만 우리 귀신이 와가지고 신청하니까 아이고 네가 되겠나 싶었는데 근데 뭐가 됐다고 한다니까 하는 얘기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 우리 귀신 노름을 했다 이 뜻이야 예. 그랬던 거 오늘 썩 끄덕가지고 우리 집에 그래야 된다 성수로 이 가정에 오시는 신명에서 오늘 이렇게 판단되고 나니 너도 가정 편안하게 네 마음과 떠먹어도 죄수 소원 도와주신단다 이만큼 일러놓고 상당시에 짜잖아요 이시까지 이시명다 신명에서 지켜주고 받들어줄 것이면 공덕 삼초 잘 들게 간다